안녕하세요. 평촌 서울아우병원에서 손 팔꿈치를 상담하고 있는 이혁진 원장입니다. 증상이 오래 안 됐고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손 사용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 터널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손가락, 손 쓰는 걸 좀 줄여야지만 압력을 낮춰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손목 보호대 같은 반깁스나 보호대를 해서 손을 좀 덜 움직이게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여러 가지 소염제들을 사용하게 되고 신경에 좋은 약들을 같이 사용하게 돼서 신경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주변 조직 염증을 가라앉혀주게 돼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보통 제가 따뜻한 찜질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순도 좋아지고 부종도 빠지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아프거나 손이 저린 증상을 가진 분들은 세수하실 때마다 꼭 5분 이상 따뜻한 물에 손을 담궈서 풀어주시고 그 물로 세수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열치료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은데 굳이 구입하지 않고 편안하게 관리가 특별히 필요 없죠. 그거는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온열찜질 따뜻한 물에 손 담그는 거니까 그걸 좀 강조해서 시키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증상이 남아있거나 저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그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는데 보통은 첫 번째 주사치료를 하게 됩니다. 허리에서도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신경 차단시키는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증상도 좋아지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도 역시 같은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에 적절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주고 가라앉혀주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 주사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년에 한 2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게 되고 그 이상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재발이 계속 잦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치료인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수술 시간 10분 정도 걸리게 되고 회복하는데 2주 정도 걸리는 이제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보시면 앞에 질긴 인대, 덮고 있는 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수술적 치료는 이 인대를 잘라서 압력을 낮춰주는 결국 지붕을 열어주는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은 뼈니까 아무리 건드려봤자 압력이 낮춰지지 않을 거고요. 지붕에 있는 인대를 잘라주면서 압력을 낮춰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눌린 상태로 오랫동안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조직과 신경이 붙어있는 유착이 되겠다고 하는데요. 붙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신경을 잘 떼주는 주변 조직과 떼서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 하면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수술 자체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경을 건드려야 되고 정확한 위치에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후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당연히 2주 동안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상처 소독이 꼭 필요하고요. 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2주가 지나면 이제 물 샤워나 뭐 세수를 할 수 있게 되고 가볍게 쓸 수 있게 하는데 손은 되게 민감한 조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이 많이 분포돼 있고 손바닥 살과 손등 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손바닥 쪽은 수술하게 되면 흉터 조직이 생기게 되는데 흉터 때문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걸 흉터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흉터 통증은 사람마다 기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차피 손바닥 쪽에 수술 흉터가 생겼다가 딱딱하게 살이 생겼다가 시간이 가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자기 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흉터 부위가 따끔따끔하고 아픈 흉터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흉터의 관리는 첫 번째로 자극이 가지 않도록 꽉 눌리거나 강한 압력이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상처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 해주셔서 민감한 감각을 좀 둔감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흉터 연고도 같이 제가 처방해서 바르면서 흉터 관리도 같이 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마찬가지겠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도 초기에 치료를 하면 쉽게 금방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병원을 키워서 방치하지 않도록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내원해 주신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손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도 해야 되죠. 뭐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키보드도 쳐야 되죠. 손을 눌러야 되죠. 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 손을 적당히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뭘 꽉 잡고 힘을 주는 운동들 할 때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너무 힘든 일을 하거나 힘든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